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희 프로그램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많이 들어주고 계시는데 참 이게 아픈 표현인데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입지가 안 좋다. 임대료가 너무 높다. 혹은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같은 업종, 같은 브랜드, 같은 입지인데 같은 조건에서 주인만 바뀌었는데 매출이 확 달라지는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창업 플랫폼 창톡 노승욱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도 참 신기한 게 네. 한 자리에서 정말 오래가는 가게가 있는 반면에 같은 자리인데 꼭 그 자리는 계속 바뀌어요. 뼈다리 한 번씩 바뀌어요. 네.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망하는 가게마다 이유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맞춤형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상권이 좋으면 입지가 좋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혔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그 상권이 주는 영향력은 점점 제한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배달앱이나 SNS 마케팅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자영업이 상권 집약 산업이었다면 요즘은 뭐 기술 집약 산업 또는 뭐 네트워킹 집약 산업 뭐 이렇게 점점 이종업태와의 협업이 중요해지는 점점 이제 고난도 산업이 되고 있는 거죠.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네. 협업, 네트워크, 기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상권의 영향은 좀 덜하다. 오늘의 주제가 망한 네. 가게 되살림 비법인데 네, 네.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던 가게를 그대로 인수할 건가 아니면은 그냥 빈 곳에서 새로 임대를 해서 새로 시작을 할 건지. 네. 근데 이것도 나름의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장사 고수분들, 뭐 네. 프랜차이즈 대표나 1등 점주, 다점포 점주 이런 분들 한 수백 명 만나서 네. 인터뷰를 해서 그런 걸 이제 물어보니까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는 꼭 인수해서 창업한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나는 빈 가게 가서 권리금 없이 창업을 한다.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게 맞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인수 를 하는 방식은 좀 안정적인 방식이죠. 기존에 있던 점주가 만들어 놓은 매출, 손님 이런 걸 그대로 흡수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서 들어가는 거니까 대신에 요건 좀 권리금이 비싸죠. 그렇죠. 그 가치를 주고 사는 거니까. 네네. 네. 대신에 뭐 아주 망하지는 않는다. 는 거고 이제 새로 창업을 할 때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데 이거 완전 그 가게를 개척을 하는 거죠. 대신에 뭐 권리금이나 월세가 좀 저렴한 경우가 있고 공실에 들어가는 경우일 수 있으니까 네. 네, 대신에 이런 거는 본인이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네. 좀 약간 뭐 고수분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일궈놓은 터에 돈을 내고 들어가느냐. 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맨몸으로 가서 깃발을 그렇죠. 꽂고 시작을 하느냐. 네. 근데 노승욱 대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저는 저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창업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네. 인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걸로 제가 돈 벌려고 창업한 건 아니고 이제 고수분들의 노하우가 정말 통하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적자 나는 매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네. 흑자 전환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수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되는 가게를 인수하는 게 있고 네. 안 되는 가게를 인수하는. 일부러 안 되는 가게를 인수하는 것도 방법 그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수분들은 정말 고수분들은 그게 제일 효율이 좋은 방식이다. 싸게 인수하니까. 네. 이게 어려운 가게들은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래서 네. 몸이 달아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도 많이 못 받고. 심지어 막 역권리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네. 인수해 주세요. 네네. 헐값에. 그런 거를 인수해서 매출을 막 3배에서 5배, 10배 이렇게 상승시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좀 잘 배워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심리적으로 망한 가게. 네. 잘 안 되는 터. 뭔가 거기에는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단골도 없고 이미지도 별로고. 네. 근데 그곳에다가 들어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장 기업을 하면 네. 빈 곳에 가면 이제 신장 기업 효과라도 오픈빨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이. 네.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뭐 이런 경험이 있죠. 손님들도 지나가면서 계속 망하는 가게를 기억을 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 자리에 또 뭐 새로운 거 생겼네. 네. 근데 오래 못 가겠지. 예. 네, 아, 그럴 수 있는 각인 효과가 좀 무서운데. 네. 근데 그래서 진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가게가 네. 왜 안 되는지를 안 되는 이유를 알고서 들어가면 무섭지 않아요. 아,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고수의 영역인 건데 이거를 저는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이제 다시 살리는 거를 수술로 많이 비유를 하세요. 업계에서. 네. 예, 수술을 하기 전에 진단을 명확히 하면 그렇죠. 예, 그 치료법을 찾을 수가 있죠. 예, 근데 그 진단을 다들 자기가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해보면은 예,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 비법을 알아봅시다. 네. 일단 뭐 터가 안 좋거나 뭐 풍수지리가 안 좋거나 이런 거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업 방식으로 네네. 경영 전략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 일종의 죽은 가게를 살려낸 자영업계의 허준들을 네. 만나봐야 되는데 사례를 네.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2019년 여름에 경기 부천에서 코인 노래방을 인수하신 분 사례인데요. 코인 노래방. 네. 이 매장이 3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오기가 어렵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지구나. 예, 그래서 월 매출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거의 이제 손을 놓다시피 해가지고 뭐 문도 어떤 날은 열었다 닫았다 하고 아이고야. 예, 그래서 거의 방치 상태였는데 이 매장을 역권리금 600만 원을 받고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만 원 월 매출 나오던 매장에서 첫 달에만 한 600만 원 매출이 나왔고요. 최고 한 1000만 원까지 월 매출을 찍고 나올 때는 권리금을 8000만 원을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역권리금은 이제 그 전에 장사하시던 분이 네.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인수해 주세요. 네. 권리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권리금 내가 줄게. 돈 받고 창업하는 거죠. 근데 월 매출 2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까지 만들었다. 네. 이게 2020년에 미국에서 버거킹 점포 5개를 네. 1달러에 인수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자 나는 기업들을 그렇죠. 1달러에 인수하는 경우도 예. 있고. 네. 이게 그 자산과 부채까지 같이 그렇죠. 인수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잘만 찾으면 이런 역권리금 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장사하시던 분은 내가 이거 폐업하려면 네. 철거비도 많이 나오고 폐업 비용도 많이 드는데 맞아요. 그냥 싸게라도 넘기자. 월세도 계속 나가고 하니까. 아, 일단 이 부천의 사례입니다. 네. 코인 노래방. 어떻게 해서 네. 달라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변에 코인 노래방이 4개가 더 있었대요. 그래서 경쟁도 치열하고 했는데 와. 그러니까 이 매장이 제일 안 되던 가게였대요. 그런데 당시 2019년에 이 키오스크가 아직 노래방에는 도입이 잘 안 되던 시기였어요. 지금이야 많은데 2019년이면은 네. 키오스크 별로 없었을 텐데. 네, 그래서 코인 노래방의 장점으로 이제 현금 장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다 하던 게 당시 트렌드였는데 이분 동전 넣으니까. 네. 근데 이분은 그 상권에서 처음으로 키오스크를 도입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천 원, 만 원 이렇게 한 번에 적립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됐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첫 달에만 일단 적립금으로 많이 넣어놓은 거죠. 근데 내가 5천 원, 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나눠서 불러야지 했다가도 부르다 보면 이제 더 부르고 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더 추가로 입금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더라. 그리고 카드 수수료 나가는 거를 네. 이제 기존에 현금 장사하려고 기피를 했던 건데 해보면 카드만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는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매출 상승분이 더 높아서 뭐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들 제하고도 오히려 더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인이 필요 없는 코인 노래방을 만든 거네요. 아, 그렇네요. 네. 이야.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딱 5천 원 갖고 가는 거죠. 네네. 근데 5천 원 떨어지면은 더 못 부르잖아. 근데 카드가 있으면 그쵸. 내가 2, 3천 원씩 더 부를 수가 있잖아. 맞아요. 야, 이분이 머리를 잘 쓰셨네요. 네네. 역발상이었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예요. 아이, 그래도 현금 장사가 최고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뭐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서 그 가게를 선택해서 오겠어?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결제 방식이 정말 중요한 게
게요. 이 결제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로 아. 결제를 편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미리 결제 다. 줄 서지 해놓고. 않고도 예, 미리 주문하고서 찾아갈 수 있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줄 서기 싫어하던 사람들도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요즘은 QR코드가 또 이제 보급이 되면서 테이블에서 그냥 자동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줄 서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버거킹을 갔더니 매장 한가운데 그냥 크게 QR코드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는 줄을 서야 되는데 예, 그냥 사람들이 그냥 카메라로 이제 먼저 찍어서 주문할 수가 있으니까 동시에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줄 서서 점원한테 얘기했다면 네. 나중에는 키오스크를 썼는데 그것도 줄 서야 되니 네. 줄 설 필요 없이 네. 천장이나 어디 매달려 있는 키오스크 아니 QR코드를 찍고 네. 핸드폰으로 그냥 내가 주문을 바로 넣어버리는 그렇죠. 야, 점점 진화하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성할 게 하나 있습니다. 1788님이 키오스크가 뭐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또 저희 실수했습니다. 항상 쓰던 용어를 그냥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키오스크는 무인 주문 네. 단말기 기기 네. 그렇죠. 요즘에 카페나 어디 가면 다 그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점원이 뭐 찾으세요? 뭐 도와드릴까 했다면 이제는 그냥 자판기 같은 기계에다 대고 터치를 해서 직접 카드 꽂아서 결제까지 하는 맞습니다. 그 기계를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용어인가요? 뭐 이렇게 사방이 다 뚫려있는 집을 말한대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라는 표현이 있던데 용어도 어려워. 용어도 어려워. 자 이렇게 용어 핑계를 좀 대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코인 노래방으로. 네. 자 코인 노래방 그래서 결제 방식을 이제 카드를 도입을 했다. 네. 또 다른 비결은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재밌었는데 코인 노래방 가면 이제 1번 방, 2번 방 이렇게 번호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방에 이름을 붙였대요. BTS 방. 뭐 블랙핑크 방, 세븐틴 방 이렇게 아이돌로 이름을 붙였더니 네. 팬들이 찾아오더라. 네. 아. 이제 노래방 코인 노래방 보통 10대, 20대 좀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문 듣고서 우리 오빠 방 어디예요? 이렇게 찾아오고 또 그 방에 이제 막 굿즈 같은 것도 넣어놓고 하니까 아,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네. 굿즈도 거기다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방을 꾸며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어브레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고 팬덤 인증할 수 있고 팬카페에서 나 BTS 방에서 노래 불렀어. 네네. 옆에 포스터에 막 BTS 같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큰 비용 안 드는 건데 이렇게 평범한 거를 조금 이제 다르게 혁신을 한 거죠. 정말 작은 차이인데. 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가는 코인 노래방에는 임영웅 포스터 붙여놓고 그럼 끝. 아. 그렇죠. 정말 잘 될 것 같은데요. 이야, 네. 진짜 작은 아이디어가 매출을 바꿔놓는 거네요. 네네. 근데 또 아까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3층까지 걸어올라오는 건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손님들 입장에서 뭔가 불편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쵸. 이건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가 그 현대백화점 뒤편에 있어가지고 상권은 좋았대요. 입지는 좋은데 네. 이제 엘리베이터 없어 불편하니까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거를 좀 잘만 끌어오면 되겠다 해서 네. 일단 1층에 이제 풍선을 세워놓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층에 노래방 있습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계단마다 올라올 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좀 재밌는 문구들을 넣어가지고 계단에다가 예,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더 동기부여를 하고 또 하나는 여기가 구분상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상가마다 다 주인이 달라서 통으로 건물주가 있는 데는 그래도 관리를 하는데 구분상가들은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예, 자기 가게만 관리하지 이제 그렇죠, 복도나 그렇죠. 이런 공용 공간을 잘 관리 안 해서 3층까지 올라오는 공간이 되게 어두웠대요. 그래서 전구도 불빛이 약하고 이래서 처음엔 자기가 이제 점주분들하고 같이 우리 좀 비용 모아서 이거 좀 밝게 하자 했는데 뭐 아무도 안 하더래요. 자기가 이제 목마른 사람이 오면 판다고 자기가 사비 들여가지고 이제 환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계단에다가 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은 문구 하나를 다 써붙이면서 네. 올라오는데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조명도 하나씩 바꾸면서 이미지도 개선을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장사 못하시는 분들은
다 방치하니까 화장실 관리도 그냥 귀찮다고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사 고수분들은 화장실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뭐 디퓨저 같은 거 꼭 챙겨 넣고 뭐 깨끗이 하고 아니면 그 화장실 가는 열쇠 고리에도 인형 예쁜 거를 달아가지고 네. 예, 그런 하나 하나 세심하게 이제 재밌는 경험을 맞아요. 하도록 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기도 코인 노래방 있네 해서 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저기 지저분해. 네. 화장실 불편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특히 여학생들이나 네. 점점 안 가게 되죠. 이런 노력들이 이제 다 효과를 발휘하면서 4개 주변의 코인 노래방 중에 1등으로 월 매출 1,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주변 4개 코인 노래방 중에서 꼴찌였다가 네. 바로 1등이 된. 그렇죠.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쉬워 보여요. 아, 그래. 뭐 작은 아이디어의 변화네. 근데 실제로 이게 내 장사가 돼보면 쉽지는 않아요. 또 다른 사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성수동에서 곱창집을 창업하신 사례인데요. 네.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쯤에 이제 장사가 안 되던 패스트푸드 가게를 인수를 했대요. 권리금이 1,0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시설 인수하는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곱창집으로 변경을 했대요. 이분은 원래 곱창집으로 쭉 장사를 하던 분도 아니었어요. 전에는 뭐 휴대폰 대리점도 하시던 분이고 다른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성수동이라는 상권이 그 카페 거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스타트업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 네.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가고 이러면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카페에 커피 한잔하러 왔으면 그다음엔 좀 출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곱창집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뭐 콜라겐 뭐 이런 것들 이제 좋아하니까. 그래서 기존의 그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비용으로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월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 나오고 와. 권리금 1,000만 원에 인수했는데 지금 한 3, 4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거의 한 3, 40배 네. 권리금이. 그만큼 이 가게의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원래는 패스트푸드점 자리였는데 그거를 곱창집으로 돌린. 네. 그러니까 이제 상권과 입지에 맞는 아이템이 잘못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이제 그거에 맞는 걸로 바꾼 거죠. 그래요. 오히려 네. 성수동 이거 젊은 사람들 많이 가고 하면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패스트푸드 많이 찾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네. 네. 근데 거기는 패스트푸드는 많이 있었대요. 이미. 예. 뭐 프랜차이즈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곱창집이 잘 없었다 하는 거죠. 이제 경쟁 강도도 이제 분석을 한 거고 또 이제 곱창집도 뭐 평범하게 그냥 냈으면은 또 그냥 그랬을 텐데 네. 메뉴 개발에만 한 2천만 원에 썼대요. 그러니까. 메뉴 개발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곱창이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좋아한다 해서 네. 그 맛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제 R&D를 한 거죠. 그래서 연구 개발을. 네. 그래서 곱창을 2천만 원어치를 이제 써가지고 버리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하고 또 이제 그거에 맞는 사이드 메뉴도 개발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이분이 이제 마케팅 전문가여서 블로거 마케팅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 노출이 잘 되는 블로거가 따로 있다. 네. 그러니까 가게 창업하면 막 전화가 와요. 저 블로거인데 제가 마케팅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냥 식사권만 좀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네. 거 해봤자 소용없다. 아하. 예, 정말 잘 되는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거는 10명 중에 1명인데 이 사람들을 가려내려면 아. 예, 이분의 이제 노하우는 일단 비용을 받는 블로거여야 된다. 우와. 예, 그래서 이분은 한 완전 역발상이네. 그렇죠. 예, 8만 원 이상은 이제 준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블로거 분들이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식사권 하나만 주세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네. 차라리 단가 높은 블로거가 영향력 그렇죠. 있지. 프로는 돈을 받는다. 이야 네. 이분 장사 제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조회수가 이제 저희 블로그 총 조회수 한 10만 건 이상 나와요. 네. 이러는데 그것도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글 하나가 대박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올리는 글마다 이렇게 상단에 노출되는 그 검색에 최적화된 블로거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서 좀 효율 좋게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분이네요. 야,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메뉴 개발에도 2천만 원 쓰셨다는 건 웬만한 그 기업들이 메뉴 개발할 때 연구 개발 비용 투입하듯이. 그쵸. 야, 이제 성수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이 그러다가 또 오히려 더 잘 되면 네. 그 건물주가 내쫓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네. 조성빈님이 매출 이렇게 상향시켜 놓으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 맞아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장사 고수분들 중에는 건물주 평판조회도 하고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가게인데 계속 점주가 바뀐다. 그거는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거다. 건물주가 뭔가 괴롭혀서 그런 거다. 장사가 잘 되는데도 네. 계속 사람들이 나간다. 네. 그래서 취재를 좀 하고서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 아, 그럼 또 그 건물주가 잘 되면 저 장사 내가 할래. 네. 내 아들 시킬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제일 좋은 건물주는 미국에 계셔가지고 그냥 해외에 계셔서 예, 신경 안 쓰고 그냥 예, 입금만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최고죠. 계시면 저 좀 소개 시켜주세요. 네, 간섭 안 하는.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상권이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성수동 이렇게 좀 갑자기 뜬 상권들이 또 이제 한 방에 또 훅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뭐 경리단길, 뭐 망리단길 이런 데도 네. 이제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권에도 이 발전하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인기가 없던 조용한 상권에서 그냥 좀 스타 셰프들이나 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가서 이제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요. 네. 그걸 이제 젠트리파이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아, 뭐 이렇게 용어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상권 개척자 네. 이런 거고. 그 이분들 때문에 이제 상권이 핫해지면서 인스타그래머들이 이제 오니까 그분들 덕을 좀 보려고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또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한 뭐뭐 무슨 길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네, 상권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입점을 해요.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네. 네. 제일 최종 단계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옷가게 매장이나. 네. 왜냐하면 그 월세를 감당하려면 식당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 테이블 회전에. 네, 네. 근데 제품 판매는 이제 계속 그렇죠. 네, 매출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단계에서는 이제 상권이 시작하는 징조다. 그러니까 그때는 들어가기면 위험하다. 오히려 프랜차이즈들 들어오고 네. 뭔가 프랜차이즈 대기업 화장품 매장들 들어오고 하면은 이 상권은 클 만큼 다 컸다. 고점이다. 꼭지다. 네네. 이야, 오유 꿀팁이다. 그래서 항상 그냥 몰려가는 상권에 더 비싸게 들어가는 거는 또 그만큼의 비용적인 위험 부담이 그쵸. 되는 거고. 네. 코인 노래방하고 우리 곱창집까지 들었어요. 네. 또 다른 가게도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를 천안에서 인수하신 분인데요. 여기는 프랜차이즈?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하면 점주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적이죠. 뭐 본사에서 신메뉴 다 만드는 네. 것만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원래도 한 두 개 정도 하시던 분이었어요. 이 브랜드로. 아. 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있으신 분이었고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7개까지 늘리셨더라고요. 더 늘리셨어요? 네. 장사가 잘 돼서? 그래서 이분은 그 미국에서 본사 대표가 얼마 전에 방한을 했거든요. 네. 그 대표한테 상을 받으셨어요. 우수점주상. 와. 네. 아니 근데 프랜차이즈는 별다를 거 없고 네. 그냥 단일 매출만 쭉쭉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점주가 할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영업 방식을 조금 바꾸는 태도나 좀 예. 친절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케팅을 좀 다르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인수하기 전에 가게는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여기도 이제 점주분이 영업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대. 어떨 때 문 열고 어떨 때 닫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지금 가게 꺼려 했는데 이분은 일단 영업 시간 철저하게 지켰고 이게 생각보다 평범한 이유인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주변에 이제 대학교가 있었대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젊은층이 즐겨 먹는 샌드위치여서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에 랩핑을 해가지고 광고판처럼 해놨더니 또 이제 그거 보고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한 3배가 또 올랐다고 합니다. 3배요? 네. 그리고 영업 방식이랑 태도, 마케팅만 조금 바꿔도 영업 시간만 잘 지키고 좀 친절하게 해도 신기하다, 네. 신기해. 또 마케팅 저도 얼마 전에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어디 상점을 갔어요. 네. 근데 그 주인이 나오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고 누구긴요? 손님이죠. 그랬죠. 근데 저희는 예약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예약제로도 그렇지. 그렇죠. 이 손님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시 오는 손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누구세요라고 하는 거 보고 아, 저 친구 장사 다 했구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비어 있었어. 비어 있는데 뭐 틈새라도 좀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가 필요해서 하면 이제 장사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건데. 맞아요. 누구세요 그 한 방에.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백종원 대표한테 이제 혼나는 예,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죠.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 노승욱 대표도 지금 이제 창톡을 창업을 한 건데 네. 그 전에 작은 가게를 창업을 해봤다면서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자 시절에 그런 장사 고수분들 인터뷰하면서 네. 너무 노하우들이 좀 신박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정말 통하는지 한번 테스트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아는 분이 이제 적자 월 5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매장을 네. 누가 좀 인수할 사람이 있는지 예. 저한테 좀 찾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못 소개했다가 제가 뺨 맞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쵸. 아,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했어요. 그래서 그 몰 쇼핑몰 안에 들어있는 5평 정도 된 작은 프레즈 카페 프랜차이즈였어요. 그것도 네네. 네 그거를 800만 원에 집기까지 다 좀 저렴하게 인수를 했죠. 800만 원에 인수를 해서 네 해서 그 고수분들 그 노하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노하우들을 다 접목을 해봤더니 네. 정말로 한 세 달 만에 매출이 두 배가 올라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오 매월 500만 원씩 까먹던 가게를 800만 네네. 원에 인수를 해서 흑자 전환을 시켰다. 네. 그러니까 그게 통하더라라는 걸 해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 일단 이 가게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이제 저도 진단을 해봤죠. 그랬더니 빵을 저녁에 9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안 팔리고 남은 빵을 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고수분들 중에는 한 저녁 7시, 8시쯤부터 마감 세일을 하는 그 분이 있었거든요. 아, 떨이? 네. 떨이 세일. 그리고 이제 고객분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서 지금부터 마감 세일 합니다. 그래서 한 30% 50% 이렇게 세일 하니까 그 찾아오더라. 정말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 하루에 한 3-4만 원어치 버리던 빵들이 이제 다 팔리고 이러면서 한 달 만에 매출이 100만 원이 늘었어요. 근데 그거는 버리던 빵이니까 그대로 순이익이 된 거죠. 또 뭐 배달을 안 하던 가게인데 배달을 하고 옆 가게 영수증 갖고 오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제휴 마케팅 하고 또 그 매장의 직원은 뭐 한 20-30% 할인해 주고 또 저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여기가 이제 미국의 본사인 프랜차이즈였는데 네. 피자를 한번 좀 팔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왜냐면 이제 프레즐이 도우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우로 피자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아, 고소하니까. 네, 여기에 강점은 도우인데 이걸로 피자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근데 신메뉴를 점주가 그냥 만들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본사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 영어로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 매장에서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해봐라.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네.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도 하고 했는데 이 쇼핑몰 안에 있는 매장이다 보니까 철거비가 3,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구 전략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흑자 전환을 한 것도 고수분들한테 직접 배운 거를 하나하나 써먹어 보면서 네. 아 이게 통하네 이게 되네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해봤던 거.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매경 이코노미 기자 시절에 네. 우혜진님이 딱 아시는데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님이신가요? 대표님 되신 건가요? 지금은 창톡을 창업을 했고 네 사내벤처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프레즐 가게가 더 잘 됐으면은 계속 그거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 테스트 목적이었어요. 1년 2개월 딱 운영하고 접었어요. 테스트 목적으로. 근데 네. 뭔가 철거비라든지 그 후속까지도 네. 조금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 네. 본인이 배운 거죠. 본인이 배운 거. 네네. 근데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입장에서 되게 네. 좋은 뭐 아이디어랑 간접 경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망한 가게를 인수하는 전략은 어떻게 좀 추천을 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예. 역량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대로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명의 이제 자꾸 수술로 비유를 하는데 명의분들은 그러잖아요. 딱 보고 아 이거는 가망이 있다 하면은 수술을 하는데 없다 하면 수술 포기하죠. 괜히 더 환자분 힘들어진다. 네, 그래서 이 가게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내가 그럼 들어가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세워져야지 가능 그게 먹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장사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뭐 식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또 총 수요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수요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헐값에 나오는 매물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 오프라인 상권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은 인수자의 편이다. 네. 그러니까 인수를 싸게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이제 많아질 텐데 이거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협상의 단계죠. 그러니까 협상만 잘하면 더 권리금을 낮추거나 아니면 건물주하고도 월세를 낮추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서두르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협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예. 또 이제 막 주변 이제 건물주 평판 조회라지 이런 걸 어떻게 할지 네트워크도 없고 하니까 좀 발품을 팔면 팔수록 좀 인수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은 이제 더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또 거기에다가 권리금을 아주 큰 돈 주고 들어갔다가 그거를 다시 뽑아내려면 더 긴 시간과 위험 부담이 생기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라. 잘 체크를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장사 잘하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창업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경기 네. 안 좋을 때? 네. 왜냐하면 굳이 좋은 상권에 안 들어가도 되고 SNS 마케팅 잘하면 되니까 또 뭐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는 매물들도 많아지고 공실도 늘어나고 하니까 또 온라인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채널들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게 장사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거시적인 환경이 좀 불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분들은 또 잘 하시더라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뭔가 장사의 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들도 하나하나 배우고 노력해서 된 거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노승욱 대표 얘기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주의할 점 들어볼까요? 아까도 적자 매장을 인수를 해서 흑자 전환까지는 했는데 결국에는 뭐 철거비, 원상복구비 네.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할 때 입구 전략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렴하다 해서 혹해서 인수하는데 철거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숨은 비용들도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점주분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식자재 납품하는 도매상을 또 취재하는 분도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물량이 일정하냐 아니면 최근에 좀 줄었냐 네. 네 그렇게 주변 뭐 건물주 평판조회라지 또 이제 부동산한테 가서 또 매물을 여기에만 내놨는지 아니면 여러 군데 내놨는지 네. 급한지 네 급매면은 좀 더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니까 또 이제 철거할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네 이런 것도 뭐 쇼핑몰 같은 경우는 또 몰마다 또 그 정책이 다르거든요. 예. 네, 그런 거 출구 전략까지 잘 고려해서 인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비할수록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네네. 그래서 성공이 그냥 예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성공 예감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준비도 중요합니다. 소일도님이 성공 예감 여러 코너 중에서 이 코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인 꿀팁 정보가 많아서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성에 딱 맞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 플랫폼 창톡 노승욱 대표와 함께했고요. 망한 가게를 살린 비법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